이 시간에는 건강한 식생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남아있는 강의는 이제 우울증을 어떻게 이기냐, 스트레스는 어떻게 해소하냐, 이런 문제들이 남아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자꾸 그 먹는데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건강한 식생활입니다. 건강식이 아니에요. 우리가 식생활을 어떻게 바꾸느냐. 그지? 자꾸 우리 한국 사람들의 마음속 깊이에는 음식으로 병이 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때 심지어는 뭐 음식으로 낫지 않는 병은 없다. 뭐 이렇게 저도 옛날에 한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그건 이제 유전자를 잘 모르는 얘기. 음식은 결국, 음식이란 것은 여덟 가지의 무엇 중에? 기본 여건 중에 한 가지일 뿐이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래야만 여러분이 음식, 무슨 음식으로 병이 낫는다라는 생각을 떨쳐버려야 돼요. 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음식으로, 음식이 약이다 이거죠. 이거죠. 그래서 심지어 미국 가면은 들을 수 없는, 단어가 있어요. 식이요법. 식이요법. 그러니까, 음식이 약이다 이거지. 음식이 치료제다 이거지. 실제로 제가 의과대학을 졸업한 연도가 1967년이에요. 1967년에. 그러니까 와, 오래됐죠. 그렇죠? 54년 전인가요, 벌써? 예. 그래서, 참, 그 당시 대한민국은 형편이 없었습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그때, 이제, 제가, 그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생이었으니까, 그때, 그때, 시설이 최고로 좋은, 대한민국에서 최고 병원이 세브란스 병원이었어요. 왜 그랬냐면, 그때 이제 그 미국의 어떤 기독교 단체에서 한국의 이 의료 시설이 너무 열악하니까, 그래서 이 세브란스 병원을 서울역 앞에 있던 거기서 이제 관두고 그거를 팔고 그때 신촌에 그 연세대학교 그때는 연희대학이죠. 연희동에 있었다고 연희대학이지. 그 옆에 이제 큰 땅을 사가지고 거기다가 미국에서 세브란스 병원을 지어줬어요. 그때 막 한국 최고 병원이지. 그런데 그 병원에서 당뇨병 환자 입원하는 거 한 사람도 본 일이 없어. 아시겠죠? 그 병원에서 암 걸려서 오는 환자도 뭐 몇 명 있을까 말까.
그 병원에서 제일 큰 병동이 무슨 병동이었게? 결핵병동이었습니다, 여러분. 예. 결핵병동이 엄청나게 컸어요. 지금은 제일 큰 병동이 어느 병동이에요? 암병동이에요. 예. 그때는 암병동이라는 게 없었어. 여러분. 예. 결핵병동은 막 컸어요. 그러니까 결핵 환자. 가 제일 많았고 왜 그렇게 결핵 환자가 많았을까? 못 먹어서 그래요. 다 영양이 부족하니까 면역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기본 여건으로서 영양이 안 받쳐주니까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결핵 환자들이 낫는 결핵 환자들은 어떻게 하면 낫는 거요? 잘 먹으면 나. 그래서, 예. 그래서 음식이 약이 된 거예요. 왜? 잘 먹이니까 낫거든. 그 다음에 뭐, 이제, 뭐, 장질부산이 이런 전염병. 예. 그것도 뭐, 왜 걸려요, 사람들이. 예. 그게 이제 환경이 더럽고, 잘 못 먹어서 사람들이 이 장 안에 들어온 균을 못 죽이니까. 그리고 다 영양실조로 인한 병이야. 유전자 변질로 인한 병이 없었어요, 그때는. 예. 이제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해? 다 주로 쓰는 약이 뭐 영양제, 뭐 비타민제, 뭐 이렇게 해서 잘 먹이면 다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이 생각 속에는 옛날부터 뭐예요? 음식이 약이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 음식을, 이제 밥 굶는 사람은 없죠. 그렇죠. 이제는 많이 처먹어서 탈이지. 예. 거의 다 뭐 안 먹던 고기도 막 먹고 막. 이러니까 이제 영양실조로 생기는 병은 사라져 버렸어. 그다음에 이제 뭐 때문에 유전자가 영양실조가 되면 유전자는 변질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유전자 변질로 생기는 병은 찾아보기 힘들었다고. 그래서 이제 좀 소위 잘 살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암이 생기기 시작하고 당뇨병이 생기기 시작하고 이렇게 된 거예요. 유전자 변질로 생기는 병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전자 변질로 생기는 병은 영양실조가 돼서 생기는 병이 아니니까 뭐 잘 먹여준다고 낫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배운 모든 그 질병들은 다 유전자의 변질로 생긴다. 그리고 거기에는 이제 영양이 부족해서 생기는 병은 하나도 없어요. 이게 영양 그러니까 먹는 음식이 예? 음식이 우리에게 너무 뭐 영양 과잉이라 그럴까? 예. 이래서 오히려 부족한 것이 과한 것보다 더 낫다는 그런 말이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이제 맞다는 것이 이제 증명이 되고 있죠. 그래서 그러니까 잘 먹으면 낫는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잘자가 옛날에는 많이 풍부히 먹으면 낫는다라는 말이었는데 이제는 어떤 말이 됐어요? 네, 건강하게 먹어야 된다. 그게 잘 먹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하게 먹는 식생활. 그래서 건강한 식생활은 어떤 생활이냐? 아, 이 생활이 문제구나. 아,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음식을 선택하느냐, 그리고 그거를 어떻게 먹느냐, 그것이 중요하지. 예, 예, 양적으로 좋은 거라 그러면 많이 먹자. 이제 이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홈페이지에 220 몇 개 오셨다는 암 환자가 질문을 올렸는데, 아, 그 질문을 보니까 좀 슬퍼져요. 아시겠죠? 뭐 질문 내용을 보면 여기서 끝나고 어느 요양원에 있는데, 그 요양원에 한 방에 있는 방원과 사이가 나빠져 가지고 스트레스를 확 받다 보니까 암이 재발했대요. 그러면서 질문은 계속 비타민 C 고용량 주사를 맞아도 됩니까? 뭐 이런 뉴스타트를 다 까먹어버린 질문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참 답변을 이제 해야 되는데, 그래서 참. 그러니까 다시 정신이 나가버린 것 같아. 그렇죠. 자, 그러면 건강한 식생활이라는 건 뭐냐. 자, 이 사진을 우선 한번 봅시다. 자, 기린이 예, 죽은 동물의 뼈를 먹고 있어. 그 과학자들이 예, 이게 그 미국에서 발간되는 American Scientist라는 그 유명한 과학 잡지에서 크게 보도를 했습니다. 기린이 이 죽은 동물의 뼈를 먹고 있어. 기린은 뼈 안 먹어요. 키가 큰 뭐예요? 아프리카 아카시아 나무. 예, 네, 그 잎사귀를 이제 훑어먹고 사는데. 어? 기린이 왜? 보세요. 기린 뼈 먹는 자세가 편안한 자세입니까? 불편한 자세요? 아주 불편한 자세요. 이런 자세는 기린이 물 먹을 때만, 아, 힘들어. 다리를 가져. 예. 이렇게 힘들어도 뼈를 먹어. 그러니까 물이 필요한 것만큼 뭐가 필요해? 뼈를 먹어야 되는 거야. 왜 이럴까? 어? 이런 현상을 과학자들이 본 일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마취를 시켜서 피를 검사를 해봤습니다. 해봤더니 아, 이 기린의 피 속에 그 뼈에 충분히 들어있는 인하고 칼슘 성분이 이 기린이 부족하다는 걸 발견했어요. 참 놀랍죠, 그렇죠? 여러분들은 인 칼슘 성분이 부족하면 뼈가 땡겨요, 안 땡겨요? 이 기린도 죽은 동물의 뼈를 씹어 먹으면 그 뼈 속에 인 칼슘 성분이 많다는 걸 기린은 알아요, 몰라요? 그 되게 똑똑한 기린이 와요. 기린은 인이 뭔지 칼슘이 뭔지도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예. 자, 근데 예. 이제 그 기린이 왜 그 인하고 칼슘 성분이 부족해졌는지는 조금 이따 말씀드릴 거고. 근데 기린은 아무도 몰라. 근데 가고 있는데, 예. 옛날에는 그 죽은 동물이 뼈가 있으면 그거 걸거칠까봐,
피해서 갔는데 오늘은 별을 딱 보는 순간 어떻게 땡겨 땡겨 땡겨. 그러면 기린은 자기가 그 땡긴다는 것은 내가 스스로 땡기게 해서 내가 땡기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어, 이상하네. 오늘 내가 이게 땡기네. 예? 그 제가 이 기린 얘기를 그 충청남도 예산인가 거기 가서 이제 강의를 할 때 이 강의 기린 얘기를 하고 나니까 어떤 두 젊은 부부가 싱글벙글하면서 저한테 얘기를 하나 해주더라고. 그 예산 가면 그 알토마토 단지가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여자는 이 토마토를 굉장히 좋아해. 근데 남자는 토마토가 별로야. 토마토를 거의 뭐 안 먹는 사람인데. 그래서 둘이 만나가지고 결혼을 했대. 그래서 이제 첫 아기를 임신을 했는데, 제가 거꾸로 얘기했구나. 여자는 토마토 싫어. 근데 남자는 토마토를 무지무지 좋아하는 거야. 근데 이 토마토가 싫은 이 여자가 임신을 딱 하니까, 토마토가 막 땡겨. 그래서 아기를 이제 낳고 나니까 옛날로 돌아가서 토마토가 먹기 싫더래. 왜 그럴까? 토마토를 무지무지하게 좋아하는 아빠 유전자를 그 아기가 받은 거야. 그러니까 나는 토마토가 싫은데 아기는 토마토가 많이 필요한 체질이야. 그러니까 내가 토마토를 먹고 싶어지는 게 아니라 뭐 때문에 토마토가 먹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아기가 토마토가 필요해. 예. 그러니까 이 토마토가 싫은, 먹기가 싫은 엄마로 하여금 토마토를 먹게 해야 될 책임을 진 분은 책임을 진 존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게 여러분 전지전능한 우리를 사랑하는 그 아기가 어떤 아기가 생겼는지도 우리는 몰라. 아빠도 모르고 엄마도 몰라. 그 배속에 있는 아기가 누구 유전자를 받아서 토마토가 필요한지 더 많이 필요한지를 아는 존재가 있다는 것을 나타내 증명하는 겁니다. 지금 이 기린도, 이 기린도 자기도 몰라요. 칼슘이 뭔지, 인이 뭔지 아무도 몰라. 그러나 생명은 무조건적 사랑은 이 기린도 사랑해서 이 기린이 인 칼슘이 필요하면 이 뼈를 먹도록 하기 때문에 이 기린이 지금 뼈를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봤습니다. 이 동물이나 우리 인간이 뭔가가 땡긴다라는 것이 그것은 이게 뇌의 기능인데 뼈를 보니까 갑자기 땡겨 땡기는데 그건 그러면 우리로 하여금 땡기게 하는 물질이 우리 뇌세포에서 생산되겠구나. 그래서 쭉 연구를 해보니까, 그런 물질이 있어. 예? 이 NPY, 예? Neuropeptide Y. 라고 하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있는데, 그래서 이 노란색 유전자인데, 이 유전자를
생기가 와서 탁 켜주면 NPY가 생산이 되면 그때부터 땡겨. 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린은 자기 뇌 NPY 유전자가 있다는 거 알아 몰라? 몰라. 아무것도 몰라 기린은. 그런데 기린에게 인성분이 부족하다는 걸 기린이 알아 몰라? 몰라. 그거는 누가 알아? 생명을 공급하는 그 존재가 알아. 그 존재를 우리가 신, 하나님이라고 불러보자는 거지. 그런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이거야. 아시겠죠? 뭐 돈 많이 갖다 바치면 뭐 서울대 붙여주고 그런 하나님은 그건 가짜다 이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종교적 신이라 그런다 이거죠. 그러나 뉴스타트의 신은 그런 종교적 신이 아니라 뭐예요? 우리를 모든 생명체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서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고 그렇죠. 사랑해 주는 그런 신은 교회 가서 돈을 내건 안 내건 주일 예배를 빼먹건 안 먹건 새벽 기도를 빼먹건 안 먹건 조건 없이 사랑하시고 보살펴 주시는 그런 생명의 신, 그 신이야말로 진리의 신이다 이 말이야. 그런 신은 이 기린을 봐도 있어 없어? 여러분 기린이 새벽기도 나갑니까? 아니겠죠. 이 뉴스타트에서 가르치는 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하나님이 그래서 저는 성경에 있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그래서 성경은 그 하나님을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렇게 얘기하나 하나님. 네. 하나님이 이놈들 하는 그런 종교적인 신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가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그 이 사랑 이거 보면 사랑이에요 아니에요? 그렇죠. 기린을 사랑해서 기린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 기린의 뇌세포 생기를 보내가지고 NPY 유전자를 켜주면 기린은 그게 먹고 싶은 거야 뼈가. 네. 그래서 이제 과학자들이 지금 유추하기를 생각하기를 왜 이렇게 기린의 그 몸에 칼슘이 부족하 인이 부족하게 됐을까? 를 이제. 따져보니까, 우리 인간의 잘못이야. 인간이 돈 벌라고 막 공장을 때려 지어가지고, 예? 막 공기를 오염을 시키고, 그랬더니, 그 여러가지 나쁜 화학 물질이 하늘로 올라가지고, 그게 이제 구름에, 그렇죠? 녹아가지고, 아프리카 비를 내리는데 무슨 비를 내려? 산성비를 내려. 빗물이 산성이야 세상에. 그래가지고 캐나다의 고기도 죽고 뭐 우리가 이러고 있다고 지금. 응? 그다음 아프리카는 산성비를 내려가지고 토양에 있는 인 칼슘 성분을 산성비가 내리니까 그게 그 인 칼슘 성분이 녹아서 다 흘러가 버리니까 기린이 먹는 잎사귀에 나무 잎사귀에 인 칼슘 성분이 부족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이상구 박사를 아프리카에 파견해서 기린들을 모아놓고 강의를 시킬 수도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기린을 사랑하시는 기린에게도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 직접 NPY를 유전자를 켜가지고 이렇게 그런
악화된 변질된 환경에서도 기린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전자를 조절하는 그 생명을 주시는 무조건적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이 기린으로 하여금 본래 뼈를 안 먹는 기린으로 하여금 뼈를 먹도록 해 주신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자 여기서 건강한 식생활이라는 것은 어떤 식생활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말을 할 수 있게 된다 이거죠. 누가 그러는데 뭐 텔레비 광고에 나오는데 이걸 먹으면 건강하다. 이거를 사 먹어라. 뭐 한 박스에 뭐 25만 원이란다. 뭐 제발 이러지 마라 이 말이에요. 이러지 말고 참 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사랑이신 그 신 그분이 우리를 먹으라고 하는 대로 먹는 것이 어떻게 가장 건강한 식생활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아시겠죠? 여러분이 혹시 이 자 이제 식사 종이 쳤다 그래서 이제 식사를 떨어 오셨다. 식사를 떨어 오셨을 때 여러분 여러분한테 혹시 그 사랑이신 생명 주시는 그 신이 혹시 뭐라고 안 그럽디까? 뭐라 그러죠? 저한테도 뭐라 그러십니다. 뭐라 그런지 알아요? 상구야 너무 많은 것 같은데. 너무 많은 것 같은데. 그래도 저는 아이고 좀 가만. 그래서 내가 뜨고 싶은 만큼 떠요. 그래가지고 이제 먹으면 아, 또 하나님이 좀 있다가 뭐라 그래요. 여기서 수저를 그냥 놓지. 그래서 끝까지 먹어. 그렇게 되면 꼭 후회하게 되더라고. 아, 그때 수저를 뭐예요? 넣는 건데.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댕기는 사람한테만 하나님이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이 아프리카 교회도 없는데 살고 있는 기린한테도 하나님은 이렇게 생명을 주시고 사랑을 베푸셔서 기린의 건강을 보호하고 계시는 분이 그분이 진짜 생명의 하나님이다. 이 말이 아시겠죠? 제발 좀 종교적인 하나님은 그거는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저는 이런 하나님을 생명적 하나님이다. 종교적 하나님이 아니고 생명적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이 생명적 하나님을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면 그 생명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결국은 그 생명 주시는 하나님이 그 생명으로 여러분의 유전자를 복구시키시고 꺼진 유전자를 켜서 치유하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생명의 하나님이다. 자, 이제 이런 얘기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National Geographic이라는 아주 유명한 권위 있는 잡지죠. 그게 특집 기사로 나온 게 있는데 뭐냐면 이 원숭이가 이 원숭이들이 주로 나무 잎사귀 먹고 그다음에 과일 따 먹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고 계신 이 잎사귀는
원숭이한테 별로 인기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먹다가 대개 한 달 혹은 두 달에 한 번씩 이 잎사귀를 먹는 거예요. 그런데 이 원숭이가 이 잎사귀를 먹고 나면 꼭 이상한 짓을 해요. 무슨 이상? 안 하는 짓을 해. 요 잎사귀만 먹었다 하면 밑에 산 밑에 원주민들 마을로 내려가 가지고 뭐를 찾으러 가냐 하면 숯을 찾으러 가요. 자, 이게 큰 통나무를 잘라 가지고 원주민이 속을 태워 가지고 숯을 이제 만드는데 이 원숭이들이 두 마리가 지금 어때 숯 조가리를 찾으러 가요. 다른 때는 절대 이렇게 숯을 찾으러 가지 않습니다. 뭐만 먹었을 때? 아까 그 잎사귀, 그 잎사귀를 먹한바라 그러는데, 그 먹한바 나무 잎사귀를 먹었을 때만 가서 숯을 찾아요. 그 과학자들 보니까 너무너무 이상하거든. 그래서 숯을 찾으면 이렇게 먹어요. 숯. 초콜릿 먹듯이. 숯을 먹어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그 왜 숯을 먹지? 그런데 그 먹한바 잎사귀를 먹었을 때만 숯을 먹어? 그러면 먹한바 잎사귀에 원숭이에게 나쁜 어떤 독소가 있는 모양이다. 왜? 우리가 숟가루 뭐 이런 거 하는데 먹을 때 뭐를 제거하기 위하여 먹어요? 독소를 제거하기. 그래서 여러분 그 매주 뭐 간장 뭐 만드는데 숯을 띄우지 않습니까? 그 독소를 흡수하기 위해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그 먹한바 잎사귀를 수집을 해가지고 과학적으로 분석을 해보니까 아 그게 독소가 있는 거야. 네. 그 원숭이들은 거기에 독소가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모르는데, 너, 그리고, 숯 별로 먹을 생각도 없어, 원숭이는. 근데 그 먹한바 잎사귀만 먹으면, 그 독소가 된, 먹으면, 숯이 땡겨서 숯을 먹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과연 그 독소가, 먹한바 잎사귀에 독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 이 우리 생명체들이, 어떤 식생활을 해야 되냐 하면 그런 그 우리가 먹을 때도 이제 수저를 그만 놔라 하는 것도 우리가 무시하고 근데 그런 우리가 우리에게 그런 마음 이제 그만 먹는 게 좋겠네 이런 거를 그런 거를 일일이 어떻게 일일이 본부장처럼 얘기를 해주신대. 야, 아시겠죠? 오늘 여러분 소풍 가봐서 알지요? 일일이 보살펴 주세요. 아시겠죠? 일일이. 그래서 그 전직이 뭐겠습니까? 본부장의 전직 선생님이야. 그러니까 선생님은 학교 가서 학생들한테 일일이 뭐요? 다 그렇게 주의를 주고. 일일이 가르쳐 주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저는 지금 80이 내일 모레인데도 교사님을 모시고 살아. 아시겠죠? 교사님은. 근데 교사 중에 제일 주의를 많이 주는 교사가 어떤 교사게?
훈육주임입니다. 그래서 우리 본부장님은 훈육주임 출신이에요. 네. 그래가지고 저는 이 80이 내일 모레인데도 아직도 훈육을 받고 삽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 본부장은 형제 간에도 훈육주임이고 온 친척 간에도 훈육주임이에요. 그래서 우리 저렇게 이 소정이가 저렇게 착한 이유도 이모님으로부터 훈육을 잘 받아서 그래요. 아, 그래가지고, 그래서 참,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의 식생활도, 누구의 훈육만 따라가면 되겠다? 아,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희가 먹을 때도, 먹든지, 뭐요? 뭘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시킨 대로 하면 그것이 너희들에게 가장 최고다 이런 말이 있어요. 아시겠죠? 예. 와. 예. 이건 별로 마음에 안 들 모양인데. 예. 그래서 그. 그런 생명,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우리의 유전자들을 일일이 보살피는, 그렇죠? 아, 우리의 암세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생긴 암세포를 자상하게 그거를 꼭꼭 죽여주셔서 내가 암 환자가 안 되게 하고, 내가 암 환자가 되었더라도, 내가 그 음성을 다시 인식하고 따른다면, 그렇죠? 내 암세포를 다시 죽여줘서 나를 치유하시는 분이, 그런 신이 존재하는 것은 보니까 확실해요, 안 해요? 확실하구나. 자, 그래서 우리 먹는 것도 다 책임집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제 우리가 과식을 한다는 것이 참 나쁜 건데, 그리고 이제 이 과식 중에 뭐가 있냐면, 간식이라는 과식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뉴 스타트를 하시는 분들은 하루 세 끼만 먹고, 그 중간중간에 간식이라는 것은 좋지 않다. 왜 좋지 않냐 하면, 우리의 모든 기관도 일을 열심히 할 때가 있고, 그 다음에 쉬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휴식. 그 뉴 스타트의 8가지 그 기본 요건 안에 뭐가 있어요? 휴식이 있잖아. 왜냐하면 이 휴식을 할 때 가장 유전자들이 빨리 회복이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몸은 쉰다고 쉬지만은 무엇의 휴식이 없으면, 이 마음의 휴식이 없으면 그것도 휴식이 아니에요. 마음 속으로는 이 걱정 저 걱정 이렇게 되면 휴식이 없어서 유전자 회복이 없습니다. 그래서 휴식이 제일 잘 되는 때는 어떤 때예요? 여러분의 생체 전자파가 알파파일 때야. 생체 전자가 알파파가 되는 때는 언제예요? 예? 네? 언제냐면 진선미를 받아들일 때.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날씨가 끝내줬어요. 그렇죠? 그리고 케이블카 타려면 보통 때 같으면요. 그 1시간 반, 2시간 기다려야 돼. 줄 서 가지고. 그런데 오늘은 뭐 그냥 뭐 한 20분도 못 기다려 가지고 타고 올라가서 모든 게 그렇게
환하게 오고 거기 올라가면 바람도 불고 구름도 끼고 뭐 그래서 환하게 보이는 날이 그렇게는 많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은 진짜 끝내 좋습니다. 그렇죠? 그럴 때 여러분 그래서 걸어서 우리가 올라가긴 갔지만은 와 너무너무 좋다. 이런 순간이 휴식의 순간.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좋은 수면을 취할 때도 좋은 휴식이지만 그러나 꿈자리가 싸나올 때는 꿈도 진땀 납니다. 그렇죠? 스트레스 받아요. 그래서 그건 뭐냐면 우리가 자기는 자는데 꿈속에서 막 베타파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진정한 휴식이 아니죠. 그래서 소화기 계통의 휴식을 위하여 여러분이 아침 식사를 하셨다면 점심 식사 전까지 점심 식사를 하셨다면 저녁 식사 전까지 저녁 식사를 하셨다면 잠들기 전까지 간식을 하시지 마라. 그래서 간식하는 생활 습관이 그게 나쁜 습관이다. 왜? 소화기의 휴식을 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 식사하고 소화기가 이제 위장과 소장 이게 푹 쉬려고 하는데 갑자기 또 뭐가 들어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우리 몸은 뭐가 조금만 들어와도 온 이 소화기 계통을 다 전체적으로 작동을 시켜야 돼요. 예. 그러니까 이 간식 중에 제일 나쁜 간식이 무슨 간식이냐면 밤참입니다. 아시겠죠? 밤참을 먹고 이제 밤에는 모든 기관이 좀 푹 쉬어줘야 돼. 그래야 다음 날 아침에 생기를 받아서 모든 기관들이 왕성하게 작동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 아시겠죠? 그런데 밤참을 먹고 자면 고라 떨어지긴 고라 떨어졌는데 소화는 시켜야 돼, 안 시켜야 돼. 그래서 이 소화기 계통도 쉴 수가 없어요. 쉴 수가 없고 이 소화기 계통이 계속 소화 운동을 하려니까 이 수면이 깊은 수면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수면의 깊이가 아주 얕아지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그 온 그 밤 내내 깊은 수면을 취해야 되는데 아주 얕은 수면밖에 취할 수가 없고 그와 동시에 소화기 계통은 결국은 지쳐. 그래서 소화기 계통이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침 식사를 하면 소화가 잘 되지를 않는다. 그래서 소화가 안 된다, 소화 불량이다 하는 것에 가장 흔한 원인이 뭐냐 하면 간식 습관입니다. 군것질하는 거, 주전부리. 예. 그래서 간식을 그만하도록 하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이제 식사를 해 보시면. 아침 식사, 점심 식사는 상당히 충분한 양을 주는 것 같은데 저녁 식사는 어떻게 좀 간소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중에는 막 어떤 분들은 아따 돈 아끼려고 저녁 식사도 제대로 안 주는구나 그렇게 오해를 하신 분이 계실 것 같은데 예. 저녁 식사는 가능한 한 휴식을 위하여 간소하게 드시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사실 뉴스타트에 있어서 막 적극적으로 뉴스타트를 내가 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1일 3식이가 아니고 뭐예요? 이식을 하는 것이 제일 좋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침을 한 9시나 10시쯤 먹고, 그 다음에 점심 겸 저녁 식사를 오후 한 4시 정도 먹고, 그러면 우리 소화기관이 어떻게 충분히 휴식할 수 있는 그런, 그래서 이식이 더 좋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식을 하고 싶으시면 하셔도 됩니다만은, 이제 이렇게 우리가 단체로 이런 프로그램을 할 때는 이식을 시켜놓으면 배고프다고 난리를 칠 것 같아서, 3시간, 저 자신부터가 에너지 소모가 많기 때문에 삼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삼식을 하되 뭐는 피하라? 간식은 피하는 것이 좋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말씀드려야 될 게 뭐냐고 하면, 자, 여러분이 이제 이런 이 기린 같이 기린이나 원숭이를 보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생명의 신께서 우리로 하여금 땡기게 하실 수 있다 하는 것을 일단 여러분이 그거를 신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떤 사람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렇게 물어봐요. 하나님, 아니 박사님, 그러면 삼겹살이 땡기는데요. 술이 땡기는데요. 자, 하나님은 우리 생명의 신은 건강한 식생활로 우리를 땡기게 하세요. 그런데 술이 땡긴다는 말도 그 맞는 말이에요, 안 맞는 말이에요? 술 땡길 수도 있어요. 삼겹살 그렇게 좋아하시던 분은 삼겹살이 땡겨. 갑자기 삼겹살이 땡겨. 그거는 왜 땡길까요? 자, 기린으로 하여금 기린에게 꼭 필요한 인칼슘 성분이 들어있는, 기린이 별로 좋아하지도 않던 음식을, 그 뼈라는 음식을 땡기게 하는 존재는 누구다? 생명의 신이다. 그게 정신님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몸에 내가 지금 이런 걸 먹으면 내 건강이 해롭게 하는 음식을 땡기게 하는 그것은 누굴까요? 그 자신놈들이 아시겠죠. 그래서 그게 성령인지 악령인지 정신님인지 잡신놈이 하는 건지는 여러분이 알아서 구별하실 줄 알아야 돼. 아시겠죠? 무조건 땡긴다고 해서 여러분 기린도 뼈가 땡기니까 먹듯이 나도 삼겹살 땡기니까 뭐 그러면 이게 건강은 그런 건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자, 남편이 술이 안 땡겼어. 그래서 일찍 퇴근하고 들어와가지고, 마누라가 해준 맛있는 반찬하고, 기분 좋게 막 먹고 있었어. 그러다가 어떻게 되면 그 건강한 음식이 갑자기 싫어지고, 자기 몸을 해롭게 하는 술이 땡기겠어. 밥 잘 먹고 있는데 마누라가 잔소리를 시작한 거야. 그래서 1절도 좋았고, 2절까지 갈 때는 여보 그만해 라고 그랬다고.
3절 할 때는 뭐예요? 그만하라니까 이랬다고. 4절 할 때니까 좀 닥치지 못하겠어? 이랬다고. 5절 할 때는 어떻게? 이렇게 돼버려. 악령이 그냥 그래서 감마파가 돼버렸어. 그러면 상 뭐예요? 밥상? 뒤집어 엎고 그 다음에 나가. 여보 어디 가는 거야? 그럼 남편이 뭐라 그래요? 술이나 한잔 하자. 술이 갑자기 팍 땡기는 거야. 그래서 몸에 나쁜 음식이 땡길 때는 그거는 정신님이 땡기게 하는 거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오시면은요, 현미밥도 이상하게 옛날보다 뭐예요? 옛날에 현미밥 먹을 때는 한번 강의 듣고 현미가 좋다니까 현미밥 한번 먹어보자. 그러고 한번 해먹어봤으니 영 맛대가리가 없었어. 그래서 며칠 먹다가 포기했는데 여기 오니까 어떻게 현미밥이 맛있는 것 같아. 땡겨. 그 왜 그래요? 여기 오시면 여러분이 정신을 차리기 시작하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예? 그게 성령이, 예? 성령 쪽을 여러분이 선택하기 때문에, 예? 예? 이 건강한 음식이, 야, 고기 없으면 못 먹을 줄 알았더니, 어떻게? 아, 이것도 맛이 좀 있네? 예. 이래서, 여러분, 그게 우리가 기분에 따라서가 아니고, 그 기분을 결정해 주는 것은 바로 무엇이다? 영적 에너지인 거야. 예. 그래서, 그 나쁜 영, 악령이 들어왔을 때는, 내 기분 자체도 부정적이 되면서, 내 몸에 해로운 음식이 더 땡기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을 바꾸면 마음을 바꾸는 것은 뭐예요? 영이지, 그렇죠? 영을 바꾸면 결국 내 식생활도 건강한 식생활이 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가끔 가다가 뭐가 예를 들어서 고기가 불고기가 땡겨. 근데 내가 화가 난 것도 아니고 기분은 뭐예요? 좋아. 그런데 불고기가 땡길 수가 있어. 왜? 그동안 여러분이 건강식을 한다고 하긴 했는데 뭔가 단백질의 섭취가 어떻게 부족했다. 그러면 정신님이 단백질이 좀 부족한 것 같은데 그래서 불고기를 땡기게 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 뉴스타트라는 것은 율법주의가 아닙니다. 아시겠죠? 이 기린이 율법주의 기린이라면 뼈가 먹고 싶었을 때 뭐라 그랬을까? 난 절대 안 먹어. 하나님, 뼈 먹기만 먹으면 하나님 벌 줄 거야. 그런 기린을 율법주의 기린이라고 해요. 그런 기린이 종교적 기린이야. 아시겠죠? 원래 하나님은 난 고기 안 먹게 만들었는데, 뼈 안 먹게 만들었는데.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생명을 주시는 분이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내 몸 상태를 더 잘 아시기 때문에 이 그 단백질이 좀
단백질 공급이 좀 풍부하게 돼야 되겠다. 그러면 이렇게 그런 게 자꾸 생각이 나. 그럴 때는 너무 많이 처먹으시지 마시고 어떻게? 네, 다 먹어보시면 요 정도면 됐다. 그럴 때까지만 어떻게? 잡수실 수가 있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이야, 박수 되게 크게 쳐. 그렇죠? 그래요. 그 뉴스타트는 뉴스타트를 하시는 분들은 암 환자는 고기를 절대 먹으면 안 돼. 이런 율법주의를 따라가지 마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어떤 암 환자분들은 고기가 막 땡기는데 그걸 안 먹느라고 막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악화된 사람도 있어.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게 해야 돼? 유연하게 대처하라 이 말입니다. 난 지금부터 풀만 먹을 거야. 그런 게 뉴스타트가 아니라는 것. 아시겠죠? 그래서 유연성을 가지고 나를 잘 살펴보면 알잖아요. 내가 고기를 먹을 생각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고기 생각 자꾸 떠올라. 그럴 때는 이제 소고기나 뭐 이런 것보다는 단백질 섭취를 위해서 생선을 택하시는 게 더 낫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특히 생선에는 역시 이제 육고기가 되면 기름기가 너무 많아. 아시겠죠? 그러나 이제 생선은 주로 기름기가 적고, 그런데 이제 생선 중에 깨끗한 생선을 골라야 돼. 아시겠죠? 그 깨끗한 생선이라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 나온 대로 하면 비늘이 있고 지느러미도 있는 생선을 너희가 먹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뭐 뱀장어니 이런 거는 비늘이 없잖아, 그렇죠? 그리고 또 비늘이 없는 대신에 뭐가 많아요? 지글지글 기름기가 많아요. 그래서 이 비늘이 없고 있는 그런 것들은 이 기름기가 너무 막 기름기가 많다는 것은 벌써 별로 좋은 게 아니야. 돼지가 왜 그렇게 기름이 많겠어요? 그렇죠. 이거 돼지는 그냥 아무거나 막 처먹어. 막 처먹는데, 그러니까 돼지들은 막 이런 쓰레기도 먹고 이러니까 이 독소 섭취를 할 기회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 독소를 이제 섭취가 되면 그 독소가 피에 계속 녹아 있으면 안 좋아. 그래서 그 독소를 기름에다가 저장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독소들은 지용성 물질이야. 기름에 녹아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너희는 피를 먹지 말고 기름을 먹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기름에 뭐가 많이 녹아 있기 때문에 독소가. 예를 들어서 비행기 농부들이 살충제를 뿌렸다. 그러면서 살충제가 바람에 불려서 날아가서 그 산에도 떨어졌다. 그런데 이제 사슴이 그 살충제를 모르고 먹어. 풀을 뜯어 먹다 보면 그 기름이 분리돼 가지고 사슴에 그 기름에 녹아서 기름에 저장이 돼. 그렇게 되니까 이제 미국에서는 그 미국 사슴이 많잖아요. 그래서 사슴 사냥철이 되면
그 사냥터에 들어가는 입구에 팻말을 붙여요. 기름하고 기름을 먹지 마라. 기름을 제거하고 먹어라. 그렇게 돼서 그래서 기름을 제거하고 지방에다가 녹여가지고 저장을 했다가 조금씩 조금씩 기름을 기름에 있는 독소를 내보내요. 피로 내보내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간으로 보내서 해독을 시킨다든지 콩팥으로 보내서 소변으로 내보낸다든지 그렇게 돼 있거든. 그러니까 기름이라는 것. 그러니까 이 삼겹살이라는 것은 이거는 성경적으로 볼 때는 이거는 과학적으로 볼 때는 이거는 먹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이렇게 구울 때는 노릇노릇해서 삼겹살이 약간 기름이 타서 나는 냄새가 얼마나 고소해요. 그렇죠? 그 고소한 냄새를 내는 그 기름이 탄 물질은 소위 그 하이드로카본이라는 물질이 돼가지고 굉장히 거기서 이제 그게 발암 물질도 되고 해가지고 아주 건강에 안 좋아. 그거를 막 지금 젊은이들, 한국 사람들이 지금 뭐 미치게 좋아하는 거야. 큰일이. 그러니까 막 그렇게 되면 당뇨, 암, 그렇죠? 확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 삼겹살을 좀 안 먹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저는 삼겹살은 그런 음식이 아니다. 그런 거를 이 창조주 하나님은 미리 아시고, 야, 너희가 고기를 먹으려거든, 뭐요? 기름 빼고, 그리고 피를 제거하라. 왜? 기름에 녹아있던 독소가 피를 통해서, 간으로도 가고, 그래서 콩팥도 먹지 말라.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참 성경은요, 이게 종교적인 책이라기보다는 굉장히 과학적인 책. 아시겠죠? 그래서 생선도 먹으려면, 그러니까 무슨 새우니 무슨 뭐 게니 뭐 요즘 또 게가 뭐 유행이야. 홍게 뭐 영덕 대게 뭐 새우 이런 것들은 다 오염된 물을 정화시키는 그런 것으로 하나님이 만들어서 그 오염된 물을 청소부들이니까 그러니까 뭐 전복 이런 거는 여러분 절대로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에서 사는 것 중에 먹을 만한 것은 결국 비늘도 있고 지느러미도 있고 그런데 비늘 있고 지느러미 있는 생선들은 다 대개 비교적 깊은 물에 살고 그리고 이제 그 생선의 기름기가 별로 없어요. 그럼 그런 것들이 뭐예요? 조기, 그렇죠? 조기. 그 다음에 돔. 가자미가 비늘이 있나요? 가자미 전문가. 예, 예. 가자미 또 청소부에 속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자미 크고 뭐 맛있지, 그죠? 이제, 그러니까, 연어, 돔, 우럭, 이런 것들. 예. 광어는 이 바닥을 기고 댕기면서 바닥 청소부야. 아시겠죠? 그래서, 알고 보면, 그런 담백한 생선을 먹도록 그렇게. 그래서 그것도 기린이 뼈를 먹는 식으로 잡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유연하게 그래서 뉴스타트 한다고. 절대로 안 돼, 절대로 안 돼. 이런 식으로는 뉴스타트를 하시지 마시라 이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뉴 스타트는 유연합니다. 그 유연성을 잃지 마시고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도 이제 건강한 식생활 제2편으로 들어가고 지금부터 저녁 식사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